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손재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진이 들어오는 해운년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만약에 띠 중에 어떤 부분으로 본다라면요. 용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양띠가 있을 거고요. 소띠가 있을 거고요. 개띠가 있을 거거든요. 요 사람들이 일단은 손재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3월달, 지금 우리가 음력 지금 3월달이죠, 그죠? 그러면 요 3월달 같은 경우 손재살이 될 때는 우리가 10원짜리 하나라도 손재가 나고요. 또 아니면 밥 잘 먹고 있다가요, 누가 지나가다가 담배꽁초 불 때문에 불부터가 내 옷 구멍 날 수도 있거든요. 요게 손재입니다. 그러니까 용띠나 양띠나 소띠나 개띠나 요 3월달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요 지금 3월달하고 6월달이 제일 안 좋을 거예요. 지금요. 뭐 9월달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9월달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3월, 6월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이럴 때는 뭔가 본인이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딘가 투자를 하신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디 금전을 누구와 이렇게 서로 융통을 한다, 얘 금전 읽고 친구 읽고 서로 맥살 잡을 일이 있습니다.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멀리 어딘가 출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 가서 안 좋은 거 따라올 수도 있고요. 괜히 거기 가서 아파서 여행 구경 못하고 방콕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 6월달 일단 무조건 피하시면 손재살은 면할 수 있다. 조심한다면은 본인들이 그래요. 이럴 때는 우리가 만약에 본인 손재살이 있을 때는요, 상갓집 가지 마라, 제사 음식 드시지 마라, 어디 고사 음식 먹지 마라. 왜? 내 운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이 손재살이 든다라는 거는 나를 보호해주는 주신 누군가가 떠있다고 보시면 돼요. 설령 조상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운이 있었던 사람들이 운수가 조금 답답하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내가 전에는 10마디 가지고 하셨다면 지금 요거는 한 6마디, 5마디 이 정도로 본인을 폭을 다운을 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요렇게 턴다운, 우리가 화장이 너무 과해도 보기 싫다는 것처럼 턴다운 시켜버리세요. 그래야 이 사람이 3월, 6월을 무사무탈하게 넘어가거든. 아니면 이게 힘들어요. 어떨 때는 친구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애가 참 이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만나면 나도 모르게 조금 이상한데, 아유 머리가 무슨 바가지 뒤집으시는 것처럼 했니?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말이 과하게 나갈 때 있거든요. 이건 뭐냐?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표현의 방법이 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조신하게 집에 계시면서 본인들이 자중하시고 음식도 드시지 말라는 것도 그런 연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는 우리가 절에 가거든, 이렇게 좀 행사 같은 것들이 4월 초파일에 좀 많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지금 3월달이라 해서 좀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혹시 그럴 때는 대웅전, 만약에 이렇게 연간님들 뭐 천도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것도, 저는 이런 달에는 이런 사람들은 탑니다. 그래서 가시지 마라. 다녀오고 나서 괜히 내려오다 접촉사고 났다, 갔다 오고 나서 몸이 아프다, 갔다 오고 나서 뭔가 짜증이 난다, 갔다 오고 나면 서방을 볼라니 저걸 때려 죽일까 생각이 든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3월달 요거는 본인들이 적어도 음력으로 3월 25일까지는 작동을 합니다. 3월 25일까지는. 그러니까 요때는 하지 마시고요. 이때는 집에 계시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는 어디든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본인들이 내가 조항, 그러니까 주방이나 요런데 본인들이 음력으로 3월 25일까지 술 한잔 잘 올려놓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하세요, 그냥. 요럴 때는요. 이 소주보다는 막걸리가 낫습니다. 요럴 때는 막걸리 한 통을 사발이나 이렇게 놓고 한 30분이나 있다가 버리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래도 25일까지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본인들이 뒤통수 맞는 일은 없습니다. 자다가 넘어졌는데, 자다가가 아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우리가 뒤통수 이렇게 자빠지는 일은 없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술 잘 올리세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